자, 현 시각이 10시 35분입니다. 오늘 주가가 기분 좋게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8포인트 상승을 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7포인트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을 보시면 우리가 여기 2300에다가 줄을 걸어놓고 이 2300 아래는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베팅을 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렸어요. 그 다음에 얘를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자 녹색 캔들이 얼마에서 나왔냐면은 2332라고 그랬죠. 그래서 2332포인트 아래는 얘는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지난달 요 월말 여기가 종가상 매수 플레이다라는 말씀드렸었죠. 여기를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때 편하게 쏠 수 있는 것은 069500 바로 ETF. 그러니까 종합주가 ETF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ETF가 상장 지수 펀드다, 곧다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마치 삼성전자를 사고 파듯이 종합주가 지수를 사고 파는 게 ETF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중 1배수가 069500이고요. 그다음에 2배수가 12630입니다. 12630은 주가가 봉쪽신 궤도에 갔을 때 이때 쏘시면 되겠고 그냥 내려갈 때마다 모아가는 거는 069500이면 족하다 라는 말씀 드렸어요. 자 어쨌든 지금 오늘 주가가 양쪽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올라가는 배경은 이 앞에도 물론 저평가고 이 앞에도 계속 저평가인데 왜 올라갈까요? 두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기본적 분석에 의하면 작은 거 두 개 즉 진돗개새끼 두 마리가 나타났죠. 오일선 쌍바다 그 다음에 드디어 20BC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디크로스 얘기하는 겁니다. 20바디크로스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간 배경은 어디냐 할 때는 역시 뭐니 뭐니 하더라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환율을 잠깐 볼게요. 여기 환율을 이렇게 보시면은 환율이 얘가 오늘 물론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니 앨런의 방안에 맞춰서 약간 분위기는 또 긍정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요 부분도 작용하고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미국 시장의 영향입니다. 미국 시장이 이번 달에 월초 대비 양봉의 영역권도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이게 참 천만다행이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죠? 우리가 폭락을 줄 때 1월달과 6월달에 폭락을 줄 때 기본 조건은 얘들이 월초 아래 음봉을 때릴 때입니다. 1월달, 6월달 우리 폭락을 줬을 때 장이죠. 근데 이번 달은 그래도 주가가 양봉의 영역권대 놓여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위로 나가는 가장 큰 배경은 바로 그런 부분이다. 우리나라 시장 한번 잠깐 보시죠. 우리나라 시장 보면 여기가 3월달에 좀 반등을 주죠. 미국 시장 잠깐만 보시죠. 미국 시장 잠깐만 보시면은 미국 시장 여기 3월달에 반등 파동을 주는 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 시장과 같이 일단 미국이 떠야 우리가 뜰 수 있다라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물론 환율의 하락도 영향을 주고 있고 제니 앨런의 방안 이것도 또 분위기도 괜찮게 형성되고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미국 시장이 들어주는데 그 원인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미국 시장이 왜 이렇게 들어주냐 그럴 때는요. 물론 여전히 뭐 전체적인 경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미국이 여전히 뭐 금리를 올려야 되든지 이런 건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나타났던 상황을 보면 어떤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와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왔을 때 만약에 그로 인해서 주가가 빠져내려가면 거기야말로 절의 찬스다라는 말씀을 여기 두 번이나 했습니다. 여기 가셔도 있고요. 여기요. CPI 나와있죠. 또 여기 밑에 또 가보실까요? 여기도 보시면 보세요. 여기 CPI 그죠? 여기 있어도 여기 나와도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요거 잠깐 볼까요? 뭐, 삼성전자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분들 계신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얘는 드라마의 연습극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자꾸만 듣다 보면, 이게 완벽하게 내 거가 됩니다. 한번 보시죠.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시죠. 아주 재밌는 현상들이 그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요거죠. 그죠? 요거요. 요게 지금 이 궤적들이 CPI 궤적들이 이 유가의 궤적과 1차는 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요번 달께 높게 나와도 그죠?
요번 달에 발표된 게 6월 달에 높게 나오더라도 지금 7월 달에 유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대비 중간 값은 내려오니까 금리가 7월분이 발표되는 8월 달에는 CPI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내려가면 이건 오히려 저의 찬스다. 지금 화면 보이시죠? 예. 요 화면이요. 여기요. 이렇게 확 내려갈 때 오히려 찬스였다고 그랬어요. 지금 미국을 30분 모을 잠깐만 보시죠. 아, 정말 이건 너무나 좋은 강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알아야 될 강의 내용이죠. 여기 급락 줬는데 올라갔죠. CPI 영향이고요. 급락 줬는데 올라갔죠. 바로 PPI고요. 그 다음에 주가의 패턴을 보면 바닥의 3단계. 급락, 급등, 완만, 턴. 매번 얘기하는 거죠. 얘가 제법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물론 얘는 추세적인 상승은 물론 아닙니다. 아, 얘가 추세적인 상승은 아닌데 그러더라도 반동을 줄 수 있는 여러 개 바로 이 부분 작용한 것 같다. 이건 왜? 굉장히 그 매파 중에 매파를 주는 2인방이 있죠. 바로 제임스 블러드와 그 다음에 크리스퍼 월러 이사. 이 두 사람이 요번에 이렇게 CPI가 높게 나오면 굉장히 강경 목소리를 내놓을 만도 한데 오히려 반대 75BP 이상 나가는 거는 이건 너무 앞서가는 거다 라는 식의 발언을 했어요. 아, 그러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75BP 그러니까 100BP가 올라가는 분위기가 80% 이상 올라갔다가 이 두 사람의 발언 이후에 40%대로 내려왔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미국 시장이 올라갔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갔습니다. 여기다가 삼성전자의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안에 내용 가서 보시면은요 자세하게 삼성전자와 미국의 속수 그 다음에 TSMC 그리고 중국 증시, 중증시가 답입니다. 그 내용이 들어왔으니까 자세하게 참조하면 되겠고요. 여기 일부 조금만 갖다가 빼다 쓰면은 중국 증시죠. 아, 얘가 내려왔을 때 엔파동 나오죠. 아, 얘가 그냥 안 빠지죠. 얘가 엔파동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속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TSMC에 대한 얘기 이게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연결돼서 움직이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2%대 상승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잠깐 한번 보고 가시죠. 여기 제목이 삼성전자 강세니까요. 자 뒤에 가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그래프의 모양을 한번 보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재도 버티는 증시. 좋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코덱스고요. 06000이죠. 코덱스 200. 그 다음에 삼성전자. 오늘 가격이 61,000원대 들어오는데 얘가 얘가 지난달에 57,000원이죠. 얘는 내려갈 때마다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SK닉스도 그런 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 주가는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지만 오케이? 얘가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잖아요. 얘가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지만 얘는 반등의 모습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요. 그래프를 항상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항상 기억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냐면 하나는 추세, 하나는 파동. 지금 보시면 얘는 여전히 월봉은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얘는 내려와 있습니다. 하락 추세입니다. 다만 얘는 녹색 캔들 좀 위력적이죠? 올라갑니다. 얘가 더군다나 요번 때 양봉을 찍으면 여기 어딘가가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되는 거죠. 물론 얘는 봉쪽진 바닥을 찍으려면 최소한 요 20이 쌍바닥을 줘야 됩니다. 이거 올라가도 외바닥이니까 한 번도 두드려 맞을 겁니다. 얘가 올라가도 한 번도 두드려 맞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얘가 올라가주면 어쨌든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녹색 캔들종과 녹색 이평선 요 구간 건에서 주가가 뜨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지금 이 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반등파동의 모습을 얘가 보여주고 있다. 녹색 캔들과 녹색 이평선에 걸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얘가 올라갈 때 여기 6개월선 여기 위는 얘는 저항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얘는 올라갈 때는 너 얼마까지 갈래? 그때 예측치는요. 이게 외바되기 때문에 얘가 내려온 육공선 있죠. 여기까지 가는 케이스 하나와 근데 얘가 세력형이 때 어디까지 가냐면 넥라인까지 갑니다. 여기 넥라인까지 가는 여기까지 가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아 이건 대응의 전략입니다. 그 대응의 전략은 뭐냐면 얘가 지금 5호선 타고 가잖아요. 얘가 5호선을 계속해서 타고 가면 얘가 여기 5호선 바디를 줄 때까지 얘는 고인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도 올라가다 5호선 바디 주면서 얘가 꺾어져 나갔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대응의 전략입니다. 어쨌든 얘는 정상적인 목표치라면
1번이나 2번을 목표치로 해서 지금장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오늘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뭐 일동장은 다시 또 강하게 올라가네요. 대단하죠. 상행선 패턴을 벌써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동장 홀딩스 이것도 봤던 부분이죠. 그다음에 해성 DS. 이건 매매 기법이 아주 좋습니다. 해성 DS나 그다음에 여기 대덕전자 있죠. 요거요. 외봉 중반 마틴에서 뜨는 거죠. 다만 얘가 60선 잠깐 걸리겠죠. 그죠. 해성 DS도 최소한 60이 외봉이잖아요. 마틴 과에서 뜨는 거죠. 실적도 좋은데 그런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뭐가 올라가는가를 보셔야 되겠죠. 오늘 선별적 강한 모습을 준 종이 있습니다. 반면에 조정을 받는 종목군들은 마이너스 3% 있는 종목이 좋습니다. 현대해상, 요건 국고초 추천주였죠. 국고초 요건 국고초 추천주인데요. 누웠다가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좋았네. 아침 시가와 시가 아래 마이너스에서 굉장히 좋게 올라가죠. 결국 금리 인상의 수혜성 종목으로서 요런 종목군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요 종목군들은 이렇게 마이너스 3% 인해서 조정받는 종목군들은 이렇게 보고 계셨다가 그들 종목군 단들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덕전자나 해성 DS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항공 우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LIG 넥스온 같은 이런 그 종목군들이 여전히 강합니다. 얘도 모양을 보시면 이것도 60선 외봉이죠. 그 마틴에서 뜨는 겁니다. 어우, 4%대 강선상으로 주가가 위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저런 종목군에서 배팅을 쏩니다. 눌림에서는 배팅 전략이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서 이들 종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지금 잠깐 여기서 이번 달에 미국이 일단 양봉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살 때는. 왜냐하면 얘가 음봉이면 우리가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얘가 음봉이면 근데 다행히 얘가 양봉의 영역권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저가 끝에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다. 근데 마침 우리가 녹색 캔들 2332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리선 2300, 심리선과 녹색 캔들 존에서 주가가 들어주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반등 파동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봉쪽적인 상승은 아니지만, 즉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지만 파동상 상승을 주고 있는 구간이 있다 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과정에서 밑에 눌림목을 줄 때마다 매수 플레이입니다. 이럴 때 또 특히 데이를 매매할 때요. 데이 매매. 데이 매매할 때는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또 트리플 크라운 네 개 나왔는데, 오늘 얘는 장주에는 30분봉이 주력입니다. 얘가 매수나라 있죠? 모든 걸 다 컴퓨터가 컨트롤해주고 있습니다. 매수나라, 매수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왔다 갔다 하지만, 매수, 전부 다 밑에서 똥꼬의 불이 하단에서 들어오고 있는 보시게 될 겁니다. 그죠? 계속 밑에서부터 하단에 매수의 불이 들어오면서 계속 움직여주고 있죠? 여기 좀 보시면, 자, 여기 색깔 매매가 이렇게 있는데요. 똥꼬의 불이 밑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60선 쌍바닥을 주고 있고요. 계속 흐름이 상방향의 모습으로 살아있다라는 차원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등파동, 특히 얘가 OTT, 5선 쌍바닥이죠. OTT 투턴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20BC, 20에 21평에서 바디 나오죠. 이렇게 바디 크로스. 그 다음에 이제 20턴 여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모양을 보시면은 올킬을 넣어보면 얘가 드디어 두 칸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으로 눌림목을 쓸 때마다 저가 끝에 매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이 만들어가지고 반등파동을 즐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가장 큰 힘은 녹색 캔들, 그죠? 녹색 캔들과 녹색 이평선, 미개창이 양봉의 모습을 주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좋다. 환율이 위로 올라가고 있음에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쌓은 것이 바로 주말, 목요일날 장이 흐름이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여기 연속급분 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쭉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들을 매수할 때는 어떻게 쏴야 내가 이익이 되는가, 이 부분들도 같이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